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와, 지난 시간에 덤블 복각한 애니그마틱 진짜 좀 충격적이었고요. 드디어 뭐 UFX 늘 일을 내왔지만 이번에는 또 그 가격에 정말 놀라운 성취를 이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뭐 페달로 나왔는데 다른 페달이랑 다르게 뭐 100만 원에 나왔다 막 이랬으면은 아 역시 덤블이라 좋긴 좋은데 비싸네요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이게 50만 원대에 나와버리니까 물론 지금 뭐 할인 행사 중이긴 합니다만 할인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60만 원대일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가 그 덤블에서 얻고자 하는 그 퀄리티와 그리고 덤블의 실제 가격을 생각해봤을 때 이 괴리가 너무 컸었는데 이 간극을 확 줄여서 실제로 우리가 덤블의 뭐 80% 90% 이상의 사운드를 가격은 거의 뭐 수십 분의 일, 수백 분의 일의 가격으로 온전해져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네. 정말 너무나 희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실제로도 뭐 외국 시장에서 출시 이후에 반응이 아주 핫하고 제일 핫하죠. 지금.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다들 야 이거 잘했다 그런 평가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또 저희가 UFX 중에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던 드림65를 가지고 와서 이 뭐 비슷한 뭐 결을 최대한 한번 또 맞춰가지고 이런 뭐 지난 시간에 비슷할 없겠지만 비슷하진 않겠지만 덤블류의 사운드를 다른 이제 이펙터로 표현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했을 때의 결과물은 어떤 차이가 나는지 네. 드림65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워낙에 잘 알고 계시는 이펙터이기 때문에 상세한 뭐 이펙터에 대한 소개는 바로 그냥 패스하고 사운드 듣고 비교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또 할인 행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50만원대 아주 저렴하게 또 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덤블 원래 관심이 없었던 분들은 사실 지난 시간 걸 보고도 뭐 그렇게 좋다는 거야? 이런 생각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걸 듣고 드림65에서 마음이 움직였다? 덤블이 2억이든 3억이든 나한테 안 맞는 사운드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맞아요. 남들 좋다는 거에 너무 크게 영향받지 마시고. 맞아요. 그건 정확한 이야기예요. 맞아요. 그게 뭐 진짜로 그게 반드시 필요한 사운드이고 막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의 어떤 취향을 많이 타는 영역에서 굳이 남들 좋다는 거 나도 좋다고 따라 살 필요는 없으니까 오늘 이 드림65의 또 결과물을 들어보시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드림65는 워낙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냥 녹음 바로 가고요. 저번 시간 사운드 복습해보고 갈게요. 네. 다시 들어도 감동이 있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이러니까 기타쟁이들이 장비빨에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가볼게요. 마지막 코드 여러분도 환절기 비염 조심하십시오. 아이 드림65로도 좋네요. 좋아요. 네. 뭐 안 좋겠어요. 네, 충분하네요. 네, 가볼게요.
아이 좋다 드림 65. 가볼게요. 그냥 뭐 둘 다 좋죠. 사실 더 세련되고 팝스러운 맛이 있네요. 네, 좋아요. 그럼 드림 65 바로 정리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 역시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애니그마틱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네. 아, 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가 뭐 버터냐 뭐냐 이렇게 말한 것처럼 에그마틱은 참치, 참치 뱃살, 네. 그리고 드림65는 그냥 돔. 근데 뭐 우리가 좋아하는 뭐 돗돔도 있고 저기 우리 뭐 돌돔이나 뭐, 돌돔이나 뭐 하여튼 그 흰살 생선이지만 기름은 좀 있어. 흰살 생선인데 기름 많고 고급진. 고급진. 생선. 깔끔하면서도. 그죠. 근데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도미에서 느끼는 식감이랑 그 참치에서 느끼는 식감은 너무 다르죠. 다르죠. 그래서 그 이 덤블 쪽류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속 가는데 이거를 부담스럽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들어갔다가 바로 빠지더라고요. 이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우 형이 말했던 것처럼 비싸다고 무조건 답습할 필요도 없고 남들이 다 좋다 해서 무조건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 뭐든지 그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사운드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도 그런 거예요. 제가 계속 덤블 사운드를 막 쫓아가다가 저는 답이 없어서 그럼 결국엔 투락인가로 간 거지. 그런 이유를 자꾸 덤블류의 페달들 사보고 뭐 해도 내가 그게 해결이 안 났기 때문에 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운드에 대해서 뭐 한 뮤지션만 판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운드들이 공통적인 그 뮤지션들의 특징을 봤더니 덤블앰프가 있었다라는 결론이 나서 저는 간 거고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나는 마샬파인데 갈 이유가 없어요. 이쪽으로. 그렇죠. 그런 것처럼 들어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이 드림 65에서 나는 소리 아까 이런 거 있죠. 충분히 고급스럽다고 그러니까 충분히 고급스럽고 어쩌면은 훨씬 더 쓰기 좋습니다. 사운드 자체가 훨씬 더 덜 부담스럽고 저희가 이제 생선으로도 굳이 이제 돔으로 표현했던 게 접근하기가 좋고 많이 먹어도 좀 질리지 않는 근데 하지만 참치는 어느 순간 몇 점 더 이상 먹다 보면 이제 물릴 수가 있어요. 예, 맞아요. 물리죠. 그 빨간 생선들의 특징인데 그런 특징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둘 다 앰프 질감도 굉장히 잘 살렸고 어디서 만들었다? UFX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의심할 여지가 없겠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런 게 고민될 때는 모든 회를 드셔라. 다 사라. 이렇게. 근데 사실 그것도 가성비가 있는 게 애초에 덤블 사운드를 이제 답습하고 싶어가지고 가셨던 분들이 그거 살 돈으로 드림 65랑 그냥 같이 사는 것도
얼마나 아껴요? 그래봤자 100만 원 조금 넘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트락을 사도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고로도 300 정도일 것이고 새 걸로 사면은 뭐 400 가까이 될 텐데. 그리고 트락도 우리나라에 정식 수입이 안 돼서 구하기 어렵죠.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발품을 팔아가지고 구했는데. 네, 이렇게 오늘 드림65하고도 비교를 해봤는데 저는 드림65톤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 애니그마틱에서 들었던 그런 진하고 어떤 크리미한 톤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아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팝적이고 세련된 사운드는 드림65에서 뽑아내기가 훨씬 쉽다. 오히려 저런 청량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애니그마틱 가지고는 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도에 따라서 쓰시면 되고, 그리고 저도 뭐 은철씨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 봐요, 팬더 뭐 안 쓰잖아요 끝까지. 안 쓰고도 이런 사운드 저런 사운드 다 갖고 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 좋은 음악 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희가 레코딩 한 거를 보시면서 그냥 본인의 취향을 찾는 그냥 그런 자료로만 활용하시면 저희는 뭐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드림65 사운드 비교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애니그마틱은 뭐 팩탐에서도 아마 좀 더 심층적으로 다루게 될 거니까 많이 추가 콘텐츠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악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데페달 쇼에서 4개월 전에 로벤포드가 실제로 쓰고 있는 오리지널 80년대 덤브를 리뷰한 게 있습니다. 로벤포드 형도 나와가지고 전 그게 왜 나왔나 했어요. 아마 이럴려고 나왔나 싶은데 정말 덤블 사운드와 이런 거가 궁금하시면 그 자료를 참고해 보시고 애니그마틱 구매하는데 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구석 뮤지션의 양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스.